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복음전도와 경건운동에 힘썼던 존 웨슬리의 회심 284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84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각 지방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주 서지방회는 원주 큰나무교회에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열고 엘 앙상블의 찬양 콘서트와 협성대 신학과 신동욱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강연을 통해 웨슬리 목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횡성 지방회도 횡성 감리교회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연합 집회를 열어 웨슬리 목사의 뜨거운 가슴을 본받아 동부연회 700개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연회 700개 교회, 우리 동부연회 10만 성도, 1000명의 교역자들 가슴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서게 해주시옵소서.